In recent years, 자, 최근에 car sharing 자, 카쉐어링이 자동차를 공유해서 타는 거예요. It has become a global movement. 자, 해볼 필요 없지. 되었어. 세계적인 움직임, 추세가 되었어요. 수식하겠지? That is transforming. 변형하고 있어요. 아, 수식하지 말자. 그런데 그 무브먼트는 변형하고 있어요. 바꾸고 있어요. The way 방식을. 방식 사람 업체 무조건 대시 빠졌다 했죠, 여러분. 수식하세요. People travel in cities. 사람들이 도시에서 이동하다죠, 이동하다. 사람들이 도시에서 이동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어요. With the rise of urbanization. 이거 도시화죠. 도시화의 부흥, 맞죠? 도시화의 시작, 도시화의 시작으로 And the increasing need 증가하는 필요로 뭘 위한 필요입니까? For sustainable transportation options. 지속 가능한 운송 선택이죠. 지속 가능한 운송 옵션을 위한 증가하는 필요와 도시화의 부흥으로 맞죠? 위드니까 여기까지 갔지? Car sharing 자동차 공유는 has emerged. 자, 없어요. 이거 나타나다지요. 나타나다. 자, 카쉐어링이 나타났어요. 뭐로써? As a popular alternative. 자, 여기까지 끊고 여기까지 끊고 갈게요. 자, 이거 이제 어디 어디 에야 어디 어디엔 대안이잖아. 맞지? 인기 있는 대안으로서 나타났어요. 뭐에? To traditional car ownership. 전통적인 자동차 소유. 맞지? 전통적인 자동차 오너십에 대한 인기 있는 대안으로서 나타났습니다. This trend is 자, 이 트렌드는 had a strong impact on 자, have impact on 어디 어디에 영향을 미치다 이거 맞지? 강한 영향을 끼쳤어요. 어디에? 의주동 나온다. Now city residents travel. 의 주동 어떻게 도시 거주자들이 이동하느냐? And has even gained 자, 심지어 have 버리고 얻었어요. Popularity 인기를 and strong car ownership culture. 자동차 소유하는 게 이런 강한 어떤 자동차는 반드시 사야 한다라는 그런 문화가 있거든. 그런 문화 속에서 인기를 얻었어요. Such as 그런 문화가 뭐가 있니 얘들아? Such as North America. 처럼 In cities 도시에서 across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미국하고 캐나다 전역에 car sharing 자동차 소유는 has become 되었어요. 버리고 a major force 주된 포스가 되었어요. In the transportation industry. 운송 산업에서 In fact, 사실 in many urban areas, 많은 도시 지역에서 membership in car sharing program, 자, 카쉐어링 프로그램의 멤버십이 now exceeds 초과했어요. One in five adults. 자, 어른 다섯 명 중에 한 명을 초과했다는 뜻이야. 많이 한다는 얘기죠. This trend 이 트렌드는 have 버리고 has had a significant impact on 자, 여러분 have impact는 또 나왔죠. 어디 어디 영향을 미치다. 중요한 영향을 미쳤어요. 어디에? On traffic congestion. 교통 혼잡에. And pollution. 그리고 오염이죠. 오염에. 왜냐하면 As each shared vehicle replaces approximately 10 personal cars. 각각의 공유된 차량이 뭘 대체하노 얘들아. 대략 10개의 개인차를 대체하고 있거든. 됐어요? 차 10대가 이렇게 다닐 것을 카쉐어링으로 인해서 한 대로 줄었잖아. 그럼 당연히 오염이나 교통 혼잡이 줄겠죠? This reduction 이러한 감소는 in the number of vehicles on the road 자, 도로상에서, 맞지? 자동차의 숫자에 있어서 이러한 감소는 몸으로 이어지다. It has led to fewer traffic jams. 더 적어졌잖아. 뭐로 이어지노, 얘들아? 이제 교통 혼잡이 줄어드는 걸로 이어졌지? Improved air quality 개선된 공기 진로 and a more sustainable approach 좀 더 지속 가능한 접근법으로 뭐에 대한 to transportation 운송 카마 얘들아 항상 우리가 배기가스 방출하니까 좀 좋지 않잖아 맞지 근데 이제 요런 단어가 붙으면 환경을 생각한다는 얘기죠 city governments 자 시 정부는 여러분 해버 버리면 이거 비동사다 뭐뭐 이다제 have been a driving force 얘가 드라이빙 포스예요. 뭐 이면에 behind the growing popularity of car sharing 자동차 공유의 맞죠? 증가하는 인기 이면에 맞죠? 드라이빙 포스예요. 됐어요? in downtown areas 자, 다운타운 에리어에서 시내 같은 데 있죠? 근데 뭐로 고통받는 struggling with traffic congestion and a lack of parking. 여기까지죠. 뭐로 고통받고 있노 얘들아?
주차장의 부족, 결여, 맞죠? 그리고 교통 혼잡으로 스트러글링 하고 있는 그런 시내 지역에서 자동차 쉐어링은 나타났어요. 또 나네, 로써. As a practical solution, 실용적인 해결로써. 그런데 그 해결책은 that can help 도울 수 있어요. Alleviate these issues. 덜 다 경감하다죠? 이러한 문제를 덜 다 경감하는 걸 도와줄 수 있어요. By encouraging 격려함으로써 근데 얘가 오야 누가 뭐하도록 residents to share vehicles. 자 주민들이 맞죠 거주민들이 차량을 공유하도록 격려함으로써 cities 도시는 can reduce 줄일 수 있어요 the number of cars 자 자동차의 숫자를 on the road. 도로상에 또 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동사 한 개 동사 두 개 나오겠죠 그리고 동사 세 번 나옵니다 free up parking spaces. 주차 공간을 free up 시켜줄 수 있고 and promote a more sustainable approach. 좀 더 지속 가능한 접근법을 촉진할 수 있어요. 교통에 대한 to transportation. 운송에 대한 overall. 전반적으로 car sharing. 카셰어링은 has become a powerful force. 강력한 힘이 되었어요. in the transportation industry. 어디에 여러분? 운송 산업에서 With a growing number of people recognizing 자 여러분 with 봐봐 많은 사람이 뭐뭐 하면서 부대상황 with라 하는 거 있지 여러분 뭐뭐 하면서 함께 아니다 많은 수 점점 증가하는 수의 사람들이 인식하면서 the benefits of this innovative approach to travel 혜택을 이익을 이점을 뭐의 이점이냐 이러한 혁신적인 이동에 대한 접근이죠 이러한 혁신적인 이동에 대한 접근의 장점들을 인식하면서 As the world continues to urbanize and more 자, 모함에 따라 세상은 계속해서 도시화함에 따라 more people seek out sustainable transportation options 더 많은 사람들이 뭘 추구하노 얘들아 지속 가능한 운송 옵션을 선택함에 따라 모함에 따라가 맞겠다 여러분 모함에 따라 options it is likely that 자, 됐어야 할 가능성이 높다지 뒷문장 완전하다 했죠 대선 car sharing 자동차 공유는 will continue to grow in 계속해서 성장할 거야 popularity 인기에 있어서 증가할 거야 and become an even more integral part 될 거야 심지어 더 필수적인 부분이 of our cities and communities 우리 시티와 커뮤니티에 됐습니까 주제 봐봐요 what's the topic of this passage 자 이 글의 주제는 전 세계적인 움직임입니다. 자동차 공유에. 그리고 그것의 영향이죠. 어디에 끼치는? 도시 운송에 끼치는. 됐어요. 요 정도 쓸 수 있어야지 고등학교 가서 주관식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